지금껏 아픈 형제들과 노모까지 혼자 건사해온 안타까운 인생.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. 또 나는 그냥 식구들에 속해서 한 일원으로 사는 거지.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모든 게 식구들이 우선이었으니까. 나를 우선으로 해본 적이 어느 순간서부터 잊어버렸어요. 동생 쓰러지고 어머님 쓰러지시고 형절이 되시고 그러는 거야. 어느 순간서부터 나라는 그 존재가 식구의 한 일원이었지. 식구들을 돌봐야 해야 되고 식구들의 조건으로만 살았어요. 저에 대한 믿음은 이제 식구들한테 하는 거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. 보상심리 같은 건가요? 예. 네. 평생 자신의 삶은 묻어둔 채 가족만 바라보며 걸어온 삶. 그 고달픔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.